지금 영천 잠수교가 지금 수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수위가 지금 많이 높아져서 지금 넘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는 이 한 시간 전쯤에는 이렇게 공간이 물 내려가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 내려가고 그 밑바닥하고 잠수교 밑바닥과 이 물을 내려가는 사이가 틈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 두 시간 전에만 해도 이게 지금 틈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틈이 없이 지금 이제 물길이 지금 밀어 닥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더 내려올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비가 내리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쭉 당겨서 보겠습니다. 지금 당겨서 보면 여기 지금 틈이 없어요. 물이 보통 내려가면 그 잠수교 밑바닥과 틈이 보이는데 지금은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양이 많다면 이것을 잠수교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천 영동교 발음이 잠수교입니다. 네, 영동교 발음이 잠수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호강 줄기인데요. 여기 지금 잠수교가 1시간, 2시간 전하고는 확연히 물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물이 튕기는 것이 지금 다리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 몇 시간 내에 아마 넘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엄청 지금 물이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물이 꽉 지금 현재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잠수교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출입금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계속 이제 부딪히는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잠수교 밑바닥과 지금 물간에 틈이 없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전에는 여기에 틈이 있었는데 지금은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계속 유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마 그 오늘 밤 중에는 이게 아마 이 잠수교가 넘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한번 나와 봤습니다. 두 시간 전에 여기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제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넘치지 않을까라는 다시 이렇게 한번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영동교입니다. 영동교. 영동교에는 지금 현재 7시 8분을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영동교, 이 금호강, 여기 영천 금호강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꽉 찼습니다. 네. 이쪽에는 지금 현재 광장입니다. 이쪽에 체육시설들이 있는 지점이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물이 내려가는 강물이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많이 이쪽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넘쳐나 이쪽으로는 지금 체육시설 쪽으로 넘쳐나지 나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잠수교 부분이 거의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잠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한두 시간 내지 5월 이 비가 이렇게 계속 온다면 아마 한 3시간 뭐 4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잠기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네, 비가 이렇게 그치면 뭐 이대로 뭐 줄어들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네, 예측은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